지금 너무 추워서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붑니다. 안 됐다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이륙 버튼 이륙. Take off.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. Please check it on the map. 일단은 센서 다 잡혀있고 배터리는 45분까지 되어있고요. 배터리의 온도가 19.5도네요 코버링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. 천천히 한번 찍어 볼게요. 제가 첫 비행을 항상 이 공산성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동네는 좀 빠삭해요. 여기가 성문이 이렇게 있죠? 짐벌을 낮추면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현재 고도 107m 드론과의 거리 500m 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지도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됐네. 아이고 아쉽다. 촬영을 더 해보겠습니다. 성문의 모습이 보이고요.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탐색 모드를 스틱으로는 따로 못하네요. 7배 28 14배 28배 오우야 28배 하니까 사람들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질은 뭐 이 정도? 근데 사실 뭐 28배를 진짜 쓸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도 하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탐색 용도네. 네, 탐색 용도입니다. 사람들이 있는데 2배 4배 뭐 7배 14배 28배 이 정도?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탐색 모드에서 줌 2배 켜고 지원이 안 되네. 그러면 끌어서 보시죠. 밑에 액티브 트랙 스팟라이트 POI가 활성화되어 있고 액티브 트랙은 뭐야? 이게 되게 지금 스포트라이트 뭐야 왜 이래? 사람 및 자동차만 지원이 가능하대요. 알았어. 뭐야 이거 약간 지금 기능이 완전하지 않네. 잠시만요. 지금 제 드론 화면에 새가 좀 보여요. 새. 이러면은 좋지 않습니다. 일단은 취소하고 빼오겠습니다. 오! 독수리다. 이게 이 독수리 같은 경우는 영역이 있는 새라서 공격을 해요. 공격을. 그래서 지금 윗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. 드론이 뒤로만 뺐는데 상승 기동을 했어요. 그래서 바람이 확실히 세긴 하네요. 일단은 혹시라도 추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한 물 위가 아닌 안전한 갈대밭으로 와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아까 그 독수리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쪽에는 없겠죠?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
매빅 2나 매빅 프로 급이랑 다른 건 잘 모르겠고, 저는 오히려 그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점들, 불편한 점들이 좀 보이거든요. 크리스마스 트리를 POI로 네,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. POI를 할 때도 짐벌 이동을 통해서 근데 너 어디 보고 있니? 다시 나는 얘야. 크리스마스 트리야. 이거 이거라고. 이거 POI 해. 그래, 어디 봅시다. 잘 하나 봅시다. 이 POI도 하면서 고도도 움직일 수 있고, 이게 짐벌 각도를 내릴 수도 있어요. 고도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고도를 올리면서 POI를 하면은 또 멋진 그림이 나오죠. 아니면 고도를 다시 낮추면서 점점 가깝게 기동을 하면은 이런 식의 POI도 만들 수 있죠. 고도가 더 낮으면 이쁠 것 같아서 일단 낮춰볼게요. 대략 20m 고도 정도 놓고 짐벌 위로 한 다음에 점점 멀어지는 POI. 아, 바람 엄청 불고 진짜 춥습니다. 지금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하 좌우 장애물 센서가 다 켜져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센서를 믿고 POI만 진행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랑, 사실 스포트라이트 이거거든요. 어디를 가든 그 피사체를 보는 거. 제가 이렇게 어떻게 기동을 하든 간에 얘가 이제 피사체만 바라보는 게 이제 스포트라이트예요. POI랑 또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, POI는 회전 기동만 되고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, 기동하는 대로 항상 걔만 바라본다. 그래서 왼쪽 스로틀에 여우축 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.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손이 너무 시려워서 왼쪽 스틱만 가지고, 오른쪽 스틱만 가지고 조종을 하고 있어요. 뭐 위로 지나가면은 얘가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스포트라이트죠. 하나만 딱 바라본다, 그런 기능이고요. 다른 기능, 액티브 트랙을 한번 볼게요. 여기 오네요. 멀티 트래킹이 또 있나 보네. 네, 트레이스 한번 가볼게요. 이게 자동으로 막 잡아버리네요. 재밌는데? 저는 골을 안 눌렀어요. 다시 취소하고. 요거 재밌네. 너를, 네, 너 그래, 너 액티브 트랙, 너 고 따라간다. 근데 이렇게 가면 철교에 부딪힐 수 있는데. 내가 고도를 좀 올려야 되나? 올립니다. 나름 지금 장애물 속으로 들어가서 잘 안 보일 텐데 놓쳤네요. 놓쳤어요. 아쉽다. 장애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놓쳤습니다. 장소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. 다른 데를 찾아볼게요. 근데 대상이 너무 작다고. 이러면은 근데 조금 그래요. 이렇게 큰데도 안 된다고? 됐다. 액티브 트랙. 아니야. 너 아니야. 이거 좀 불편하네. 아니, 이거 액티브 트랙이라고? 아니라고. 액티브 트랙이라고. 안 해. 그러면은 마스터샷 한번 해볼게요. 아주 친절하게. 친절하게 뭐가 있어요? 여기 태극기. 태극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태극기를 긁었습니다.
아, 예상 비행 시간 2분이래요. 비행 경로, 4개 변수, 뭐 중간, 너비, 길이, 높이 이런 게 있는데. 3, 2, 1. 아, 근데 주변 장애물에 주의가 필요하다? 그럼 이거 장애물 회피 안 되나? 뭐지? 드론이. 아, 그냥 다 찍는 건가 본데요? 어, 이거 너무 뒤로 가면 매 나오는데? 그만 가. 물에 빠질 것 같단 말이야. 자, 드론이 끝났고, 이제 서클. 원거리 서클. 아, 이게 마스터샷이구나. 아, 또 뭔가 했네. 아, 근데 지금 초점 떨어지고 있어요. 초점을 잘못 잡아서 멀어지고 있어요.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이 X자 돼 있고 흰색으로 채워지잖아요. 이게 마스터샷 하나하나에 입력되어 있는 그런 거네요. 지금 30% 찍었고, 단거리 서클. 오, 이거는 줌렌즈를 활용해서 단거리 서클. 아, 재밌네. 네, 별로 쓸모는 없는데 크게 쓸모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피사체 계속 놓치고 있어요. 태극기 잡았었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. 네, 중거리 서클. 들어가 있고 싶다. 그다음에 로켓. 오, 로켓. 마스터샷이라고 해서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니네요. 그냥 기존에 있는 액티브 트랙이랑 퀵샷을 다 합쳐놓은 게 마스터샷이었어요. 이번에는 버드 아이비로 보면서 전진비에 과연 태극기까지 찍을 것인가. 태극기가 사실 그 피사체 하기에는. 아, 이게 지나갔죠? 예. 네. 그 다음에 하향 서클. 아, 밑에 보고 돌면서 태극기 펄럭이는 거 보이시죠? 바람 엄청나게 붑니다. 대박이에요. 그 다음은 뭘까? 정면 하강. 아, 정면의 하강. 그 다음은 뭐야? 하향 하강. 그냥 내려오는데 어떻게 바라볼지를 정해. 그 다음에 뭐 리턴홈 해야지. 끝났어. 아, 끝났어. 이렇게 원위치로 복구. 원위치로 복구 해야지. 원위치로 복구. 아, 복귀 해봐. 복귀 중이라고 뜨는데 복귀를 안 해요. 5초 기다렸다가 그냥 제가 복귀하겠습니다. 5, 4, 3, 2, 1. 됐어. 안 해. X. 됐어, 됐어. 저기가 너무 추워. 제가 아까 이쯤에서 시작했거든요. 네, 뭐 이런 거. 네, 잘 봤습니다. 잘 봤고요. 뭘 또 촬영 중이래. 아, 진짜. 뭐니? 왜, 왜, 왜? 또 저기 있다 동그라미 플러스 했어야 돼? 아니잖아. 이거 렉이 너무 심해요. 렉 먹었습니다. 오. 뭐야 이거. 됐어. 이거 한번 해볼까? 아, 이상해, 이상해. 마스터샷 이상해요. 기능 제공, 퀵샷은 제공 예정. 하이퍼랩스. 하이퍼랩스는 기능은 지금 있네요. 서클, 코스라, 웨이포인트 뭐 다 있는 기능이고. 파노라마 제공 예정. 아씨, 너무하네. 네, 드론이 조용해졌다고 많이 하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제 기준에는 크게 조용한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.
추우니까 너무 추워서 그냥 들어가려고. 너무 추워서 들어가야겠어. 그냥 사진 촬영 하나 해보겠어. 리턴홈 해봐야지. 제가 리턴홈 고도를 굉장히 높게 잡아놔서 기다리기가 좀 그러니까 안전에 리턴홈 최고 고도 말고 리턴홈 고도 50m. 자, 리턴홈 와 리턴 투 홈. Go home. 이 리턴홈도 정확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 안 정확해요. 지금 이대로 내렸으면은 제 차 지붕에 내릴 뻔했어요. 이게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. 와, 지금 한 2m 정도 왼쪽으로 내릴라 그랬어요, 얘가. 그래서 바람 때문인지 리턴홈 정확도 문제인지 모르겠네요. 이제 매빅3의 리턴홈 정확도 이슈가 좀 있긴 하던데. 아, 근데 The home port has been updated. Please check it on the map.